같이 있을래요? 같이 있고 싶다고요, 이수연 씨랑. 안 될까요? 안 되겠어요? 여름 씨, 난... 이래도요? 응? 여름아, 내가 어떤 꿈을 꾸었냐면 말이야. 누군가의 모습에 나의 오늘 하루가 요가? 온통 아플 수도 있구나. 누군가의 모습이 내 모든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그대가 들고 있던 그 무거운 이마저 나눠질 수 있어 행복해. 가슴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들었던 모든 시간이 다 소중해. 괜찮다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 지금 그대로 너와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는 꿈. 그대 옆에 앉아서 나지막한 소리로 충분하다고 충분하다고. 구겨진다 내 맘 저 깊은 곳 구석으로 밀어 집어넣는다. 꺼내지도 살아줘요. 다시 펴볼 힘들겠지만 수도 나를 위해 없을 한 번만 더 구겨넣자. 네가 웃으면 내가 다시 또 나 마음을 꺼내 기다릴게요. 보여줄까봐 응? 더욱더 깊이 그게 다 안 된다면 내 마음 죽어도 좋은 널 향해 적었던 내 일 보내려가 볼까봐 혹시
그런 꿈 꾼다. 내 딸이다. 이쁘지? 아저씨랑 안 닮았는데요. 안 닮긴 봐. 여기 눈 두 개, 어? 코랑, 어? 그리고 입술이랑, 어? 나랑 안 닮아서 예쁜 거라니까. 아, 오셨어요. 지은아, 그분 오셨다. 인사드려. 장원식 박사님이셔. 주인장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네가 이수연이구나.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 주는 곳이에요. 요즘 여행 가는데 거의 필수거든요. 휴대도 간편하고. 그럼 우리도 대여해서 갈까? 그러시겠어요? 그럼. 매니저님. 아이고 어르신들, 여행 가십니까? 예약은 아직 못 하신 거죠? 무슨 일이에요? 매니저님. 잠시만요. 하나로 서너 명이 쓸 수 있으니까 여유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구십니까? 나야 나! 혜민이! 송혜민? 얼굴이 많이 달라졌네? 어, 관리 좀 했지 뭐. 근데 너 여기서 일하는 거야? 어, 뭐... 결혼은 했고? 아, 아직. 야, 너 더 멋있어졌다. 여자친구는 있어? 어, 뭐, 제 공식적으로는 아직. 나도 아직 혼잔데. 우리 언제 시간 되면 볼까? 응? 여자 있습니다. 네? 오대기 선배님한테는 이미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미아발생. 7세 남자아이로 파란색 파카를 입고 있습니다. 미아발생 있다는데 반갑습니다. 뭐야 쟤? 여행 잘 다녀와라. 나영주, 같이 가자! 야! 야! 괜찮냐? 엄마! 엄마 잃어버렸어? 여기 동편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 어머나, 양 본부장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오실 때까지 자리를 좀 닦아놓느라고요. 그 자리가 그렇게 좋아 보여? 좋아 보이다 뿐인가요? 엄청 부럽죠? 회의 시작할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아유, 우체공 팀장은 팀장 회의에 한 번을 일찍 오는 날이 없네요. 미아가 발생해서 그랬습니다. 미아가. 그래서 미아는 찾았고요? 아, 예. 항공사 승무원분께서 다행히. 아, 아침부터 쬐더니 그냥 배가 고파 죽겠네. 이거 먹어도 되죠? 먹으면서 합시다. 아, 재원아! 너 어디 갔다 왔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럼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아,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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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떠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다. 소식도 없고? 응, 없고.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SNS다, 인터넷이다, 도대체 소식을 안전할래야 안전할 수 없는 세상에서 1년이나 감감무소식.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뭐 물론 이수연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잘 갔다 와. 중동 지역이 좀 위험하다던데 날아오는 총칼 조심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곧바로 한 방에 훅 보내냐? 딱 컨설팅만 하고 와. 열일하지 말고. 난 말이다, 여름아. 나는 아마 계속 네 옆에 있을 것 같다. 그게 친구의 모습이 됐든 다른 어떤 모습이 됐든 네가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 쭉. 아마 그럴 거야. 그런 거냐? 그런 거지. 잘 다녀와라. 응. 너도 잘 지키고 있어. 처음 봐. 아, 설명사도 이런 일을 처음 본다니까. 진짜 사람인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 이거 나도. 어디 이런 일 있냔 말이야.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따 이래, 누가 텐스를 하자 그래 그랬어. 네? 텐스를요? 이거 누가 이랬어요? 좀 전에 술 취한 러시아 마피아 같은 게 눈이 헬렐레 풀리가 술병 집어던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텐스까지 막 휘두르는데 갑자기 젊은 사내 하나가 나타나가 팔로 이래 빨리. 혹시 이수연 사원이었어요? 이수연 사원 그게 누구? 내가 여기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 직원 얼굴은 잘 모르는데. 그 사람 지금 어디로 갔나요? 네? 비행기에서 내리가 막 입국 심사 쪽으로 갔는데. 네.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그 여우 박씨 배우